강남 한복판에서 흉기난동이 벌어졌습니다. 5년 전 가입했던 결혼정보업체에 불만을 품고 저지른 범행이었습니다. 다행히 시민들이 나서서 범인을 제압한 덕분에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었습니다. 장동욱 기자입니다. 한 남성이 건물 밖을 나서는 여성을 따라갑니다. 잠시 언쟁을 하는가 싶더니 남성이 흉기를 휘두릅니다. 남편이 때리신 줄 알아가지고 그냥 말리려고 앞으로 갔는데 칼을 들고 있다. 가독한. 흉기를 든 남성을 붙잡은 건 시민들이었습니다. 주변에 있던 서너 명이 사건 직후 남성을 제압한 것입니다.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시민들이 붙잡아 놓은 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. 흉기에 얼굴 주변을 수차례 찔린 여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. 이 과정에서도 한 시민이 지혈을 도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오케이. 경찰에 붙잡힌 63살 김모 씨는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결혼정보업체에 대한 불만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몇 차례 주선을 받았지만 결혼이 성사되지 않은 데다 피해자가 전화를 피하는 것 같다는 게 이유였습니다.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. TV조선 장동욱입니다.